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매우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질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쪽지에다가. 이걸 전부 지난 학기에는 그냥 괜히 오버하는 마음에 그걸 전부 다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씩 서로 답을 처음에는 했어. 그럼 수업 이제 진도는 못 나가고 그러다 나중에 가니까 진도가 너무너무 느려져가지고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직도 이 나이 되도록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막 살고 있는 내가 참 그런데 최대 다섯 개만 수업 시간하고 나머지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 수업 영상과 함께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다섯 개가 뽑은 것이 다섯 개의 가장 베스트 퀘션이라고 하자 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냥 뭐 그날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같이 보기에 사실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어디 있어? 그거는 매우 웃기는 얘기고 그런데 그냥 어쩌다 다섯 개만 일단 뽑은 거예요. 그래서 기공의 크기 조절이 호르몬에서 이루어지는데 호르몬은 거대 단백질이라서 체액관을 통과하지 못할 텐데 좀 아는데 상당히 질문하는 태도가 거만한데 속으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수성이 되는가? 거대 단백질은 대량의 질소를 필요로 하는데 어디서 질소를 공급받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기공의 크기 조절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같이 개입하는 것이 기공을 개입하는데 특별하게 사용이 되는 호르몬 그 이름이 ABA라고 abscisic acid라고는 ABA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단백질이라는 이제 호르몬은 거대 단백질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동물에서 동물의 입장만 보고 일종의 하나의 또 편견입니다. 식물의 호르몬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유기물질이에요. 단백질보다 훨씬 작은 유기물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에틸렌이 호르몬으로 에틸렌 그 가스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심플해. 탄소 두 개짜리. 에틸렌이 호르몬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호르몬이라 하더라도 그 호르몬 구실을 하는 건 많은 경우에 그다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해서 체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단백질이 되면은 물론 크기가 커서 어떤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되지만 그것이 크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일은 사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포막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 장애물이 항상 배타적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유지해 특히 단백질이 문제가 돼요. 단백질이 세포막을 그냥 뚫고 들어가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 미쳤어. 네가 뭔데 내가 너를 들여보내. 단백질은 대부분 소수성이잖아. 아니, 친수성이잖아. 단백질은. 그러니까 친수성,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 세포막을 그냥 통과하려 그러면 세포막이 안 받아들여주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만 또는 수성체가 있어서 그 안으로만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안을 해놓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단백질이 커서 체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특별한 단백질의 호르몬이 이렇게 통과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수용체가 있어야 통과를 할 경우가 있고 그런데 식물의 경우는 그게 또 다르다. 식물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에 있는 소위 말하는 단백질 계열의 호르몬, 펩타이드 계통의 호르몬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게 될 예정이지만 걔네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긴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수성이 되는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ABA, 이 기공을 조절하는 요 ABA라고는 기공을 개폐를 조절하는 ABA라는 호르몬은 사실은 식물의 가장 동물 호르몬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체 생산을 해낸다는 게 많은 경우에
물론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는 지역이 있지만 AB에 지가 만들어 그냥 기공해서 지가 만들거나 갑자기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ABA에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공변세포 옆에 있는 이웃세포들이 ABA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던져서 저 수송을 멀리 해가지고 그 개념은 이제 동물에서 동물의 호르몬 개념은 그렇잖아요 원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만들어지고 동물의 FM 호르몬 정의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것은 호르몬이란 하면서 어떤 특정한 분비샘에서만 만들어지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동물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갖고 자기가 쓰는 셀프 공전을 공천은 안 됩니다 지가 만들어서 쓰면 멀리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멀리 던져 보내서 얘가 여행을 하게끔 어디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보통 혈관을 통해서 장거리 여행을 한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목적지가 어디야 그게 표적 세포 표적 조직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이라는 것은 그 표적 세포 조직의 대사작용을 확 뒤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호르몬의 정의거든요. 동물의. 식물은 그게 안 돼. 지가 만들어갖고 지가 쓰는 경우 비일비재하고, 지가 만들어서 옆에 있는 애들한테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식물의 경우도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호르몬의 수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고대 단백질은 대량의 질소를 필요로 하는데 어디서 질소를 공급받는가? 일단 질소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재료, 물론 질소야 여기저기서 우리가 봤잖아요. 질소 공급은 땅에서 공급을 받는 거고 질소가 충분했을 경우에는 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미노산들을 합성을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밥을 먹으면 왜 배가 부를까요? 웃을 질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일반 생물학 2를 배울 때 사실 이런 게 일반 생물학 2를 배우는 이유거든. 밥을 먹으면 왜 배가 부를까? 맞아요. 왜 꼭 배가 부르지? 그것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는 사람을 찾아나가지고서 넌 뭐가 잘못됐니 하고 찾아보면 이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밥을 먹었는데도 난 먹어도 배가 안 불러 하다 펑 터져서 죽어버리는 혹시 옆에 이웃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 친구가 뭐가 잘못됐을까 막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뭘까? 어떤 배가 부르다라는 것은 일종의 뇌에서 받아들이는 신호라는 얘기죠. 포만감 또는 뭐 해서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되면 어떤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상대적으로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각각의 개개인이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느끼는 거지. 어디서? 뇌에서 느끼지. 그럼 이 위에서 뭔가 음식물이 어느 정도 일정량에 차게 됐을 때 그것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는 것을 신호로 보내겠지. 뇌 쪽으로. 신호 전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뇌에서 배가 부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들, 영상, 우리 눈에 맺히는 상들이 전부 이게 진짜 실체 아니잖아. 허상이지, 전부. 우리 뇌가 받아들이기 쉽게끔 만들어낸 하나의 조작, 이미지지. 이게 진짜 실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는 것처럼,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여기서, 배가 부르다. 라는 하나의 개념화, 관념화 뇌가 해가지고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럼 그만 먹어. 뭐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밥 나면 그만 먹자 이제. 근데 배가 부르네 좋아 이대로 가 하고 숨 막 먹어버리는 그런 뭐 신호를 멍청하게 내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는 아마 더 좋은 자손을 이 땅에 남기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점점 진화상으로 좀 도태가 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배가 부른 이유는 일종의 그런 신호. 그 다음에 그 신호,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런 신호를 받고서 특정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를 시키는 호르몬. 그게 렙틴이라는. 그게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막, 마음대로, 쥐에서 렙틴을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식욕을 관장하는 렙틴이야, 이제. 근데 그게 잘못되면 이제 막 이렇게 비만쥐가, 거대 비만쥐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와 했었어요. 드디어 나는 돈방 싸게 올랐다 하고 이 과학자들도 맨날 생각하는 게 돈뿐이라서
왜? 비만 시장이 지금 어디야, 얼마야, 이게 얼마짜리 시장을 내가 건드린 거야 하고 좋아가지고 그 렙탱에 관한 연구를 했다가 전부 좀 쪽박들을 차고 있는데, 예, 왜? 쥐하고 사람하고 같지. 쥐는 그렇게 단순하게 렙틴으로 조절이 됐으나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아유, 렙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해서 이제 경제성 시장화되는 데 실패를 한 예가 있습니다. 식물의 광수용체를 동물에 인식하는 연구가 윤리적인 문제, 물론 있겠죠. 살아있는 나한테다가 무슨, 나한테다가 갑자기 엽록체를 인식을 해가지고서, 하고 하면 그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내 피부를 그냥 녹색 우주인 피부로 만들어가지고서 다니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양세포 같은 데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요 광수용체를 가지고 발현을, 유전자, 특정한 유전자 발현을 이렇게 조절하는 데 쓰이, 현재로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쓰입니다. 빛을, 특별한,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어떤 연구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유전자 발현을, 유전자를 발현이라고 하는, 이건 매우 목매 달고 있는, 여기에 아주 목매 달고 있는 일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어느 순간에 입맛에 맞게, 어느 정도 알맞게 발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RNA를 만든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을 때이 RNA를 생산을 해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가 좋은데? RNA가 이만큼 생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단백질이 이만큼 생산이 돼서 결국은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요, 어떤 유전자만 전부 다 발현시킨 게 아니라 내가 발현시키고 싶은 유전자, 또는 내가 좀 조용히 해, 너좀 쉬어 쉬어 하고 억제시키고 싶은 유전자, 그런 것들을 골라가면서 할수 있는 곳, 사실 수단이 아주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요 특정한 유전자가 특별한 빛에만 반응을 할수 있는 그 연관, 이 고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광수용체를 통해 가지고서. 광수용체가 어떤 특정한 빛을 딱 인지를 하면 거기에 연결해서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두 번째 단계를 뭔가를 만들고 해서 그 다음에 저 유전자까지 가고. 이게 큰 줄기로 이런 식으로, 예, 광수용체 같은 거를, 식물의 광수용체를 동물의 세포 표면이나 또는 세포질 안에 집어넣고서 특별한 종류의 무슨 빨간 빛 아니면 파란 빛, 옛날에 빨간 종이로 닦아줄까 노란 종이로 닦아줄까는 뭐 그런 거, 미안하다,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특별한 빛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 이 일종의 큰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있거든요, 요즘. 요즘 새롭게 뜬 거예요. Synthetic Biology라고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배운 생물학적인, 생물학, 화학, 물리 지식을 총망라해가지고서 새로운 뭔가를, 시스템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무슨 신이야? 생명체를 새로 창조하게. 그게 아니라, 그런 작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서 이용을 해먹자라고, 이제 그런 뜻에서 요즘 막 뜨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이 주로 이거 한 거지. 이제 노인네 과학자들, 나 같은 노인네 과학자들은 이거, 야,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요 합성 생물학의 일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툴, 이런 합성 생물하고 가는 하나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발현을 조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현재로서 앞으로 나중에 가면 훨씬 더 쓰임새가 많아지겠죠. 자, 현화 식물 외의 식물들도 모두 개체 형성력을 가지나요? 예, 식물들은 굳이 꽃을 현란하게 이렇게 피우는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개체 형성, 누구는 이제 개체 형성 능과, 분열 조직을 만능성, 분열 조직에는 만능성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제 구분을 잘 못하겠다고 했는데, 개체 형성 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러한 능력인 거지. 어디서든지 출발해서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잠재적으로나 최소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체 형성능이고, 이게 동물은 없잖아. 그러니까 동물은, 그래서 손오공 얘기를 우습지도 않게 얘기를 한 거지. 남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후 만들어서 새로운 손오공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식물은 그게 된다는 얘기지.
식물은 거기다 뽑아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과 영양소를 잘 배합을 해서 잘 키우면 갑자기 잎사귀 쪼가리 하나를 딱 그렇게 배양을 하면 잎사귀 한 부분에서 뿌리가 나고 한 부분에서 줄기가 나더니 갑자기 저기 있어서 나중에 전체적인 성체, 식물이 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식물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종의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이 이제 개인기가 좌우가 되는 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해요. 동물은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아직까지는 곧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동물도 그 무서운 그 연구가 무섭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에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그래서 그렇다는 개체 형성론은 그렇다는 얘기고 분열 조직이라는 식물의 분열 조직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이렇게 개체 형성론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런 계통의 세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 조직, 식물의 분열 조직은 마치 동물의 배아 줄기 세포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공변 세포 내의 염분들의 농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절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는 자기가 안쪽에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리든가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든가 해요. 염분 농도 조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포타슘을 예를 들어 봅시다. 공변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이 너무 많게 되면 이제 물이 들어와서 공변세포가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기공이. 그런데 이제 그걸 닫고 싶으면 이제 이 포타슘을 쫓아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쫓아내는 건 누가 할까? 포타슘만을 특별하게 수송하는 수송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타슘을 에너지를 써서 능동적으로 수송하는 포타슘 펌프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여기가 많고 저쪽으로 쫓아내야 되니까 굳이 펌프까지 쓰지 않아도 그냥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포타슘만 나가라 하고 문만 열어놓으면 포타슘이 알아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수송체들.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온들을 특이적으로 수송하는 수송 단백질에 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이것이 조절이 됩니다. 가을에 물관벽이 두꺼워진 이유는 물 부족으로 인한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인가? 얼핏 보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여름에 이미 다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말이 안 떨어지는 얘기. 그러니까 여름에 이미 가을에 이루어질 물관을 딱 형성을 해내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여름에는 이 뿌리 입장에서 감지를 할 때 물 부족이 느껴질 때가 아니잖아요. 장마에 웬 물 부족? 지금 홍수 걱정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그때 쌓아놓게 되는 물관의 벽은 봄에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두꺼운 이유는 뭘까? 이제 이미 다 오랜 삶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하나의 삶의 노하우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지. 받아들이기가. 식물이 보다 보니까, 아, 이쯤 되니까 이제 곧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게 될 걸 아는 거지, 식물이. 한여름에 곧 가을이 올 것이라는 걸 식물이 알고, 그러면 그 아는 자기의 정보를 전달을 해서, 새롭게 이제 물관을 만들어낸 세포들한테, 야, 곧 가을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곧 가을이 온다. 그러니까 벽을, 만들 때 벽을 조금 두껍게 쌓아라. 그러니까 벽이 두꺼워지니까 좁아지는 거죠, 여기. 구멍은 좁아지고. 뭐 어떻게 알까, 가을이 올 거를. 물론, 명확하게 100%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식물이 사계절을 감지하는 그 메커니즘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빛에 예를 들어서, 여름빛은 가장 적색광과 적외선 광과의 이 비율을 봤을 때, 여름빛은, 한여름빛은 가장 그 적색광의 비율이, 그 비율을 얘기할 때 적색, 레드와 파레드라고 하는 근적에선 요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 요것이 여름빛이나 한낮의 비는 이것이 높고, 이제 해질녘이나 또는 봄, 가을이 되면 요 비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요 분모가 커지니까, 저기. 그래서 그걸 센스를 해가지고 식물은 최소한 이게 지금 아침인지 밤인지 낮인지 봄인지 가을인지를 알 수가 있다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름에 이미 대충 이걸 해서 아 지금 여름이는 곧 가을이 오니까 곧 가을에 대비하게 된 그것을 배운
할 줄 아는 것을 배운 온대에 사는 식물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고, 그거 그도 저도 없이 철없이, 나처럼 철없이 살던 식물은 곧 지구상에서 소멸이 됐고 해서 이러한 하나의 트렌드가, 여름에 만들어낸 물관이 두꺼워지는 트렌드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포토시스가 나왔어, 세상. 아포토시스 저 지난 1학기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답이 없네? 안 배운 모양이지? 누가 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알지만 아포토시스를 조작하는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아포토시스라는 게 뭐냐? 나는 그래서 1학기 때 여러분들 진도에서, 여러분들 분반 진도에서는 아포토시스까지 나간 줄 알았지. 와, 진도 빨리 나갔네 하고 했는데 아닌 모양이네.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안 모양인데, 아포토시스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몇 가지 예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포 자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포가 자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 타의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세균이 침입했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그 결과로 세포가 죽어버리는 괴사가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막힌 물갈기손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분화를, 발생 과정에서 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기 세포들이 알아서 스스로 죽어주지 않으면 이 다섯 가지, 이 손가락 다섯 개가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서 물갈기손이 돼버리는 것, 또는 잘못,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예정된, 계획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서 다세포 생물로서 쭉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생을 통해서 이렇게 커야 되겠다 할 때 이미 프로그래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돌발 사태가 나타나면은 그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있는데 먹을 걸 안 주네. 안 주어 먹을 거를. 한만 기다려도 안 주어 먹을 걸. 그러면 처음에는 먹을 걸 안 주면,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먹을 걸 안 주면은 좀 어떻게 버텨보지 하면서 나의 장기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 세포 안에서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나 그런 걸 어흥 잡아먹고 뭐 하고 해서 기다려. 기다리는데 그래서 잡아먹고 있다가 음식물이 다행히 들어오면 아 됐어 이제 다시 원상 회복하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 됐는데도 그렇게 잡아먹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안 와 이거 이러면 알아 모르겠다 하고 자살을, 그러니까 상당히 과격한, 열받아갖고 자살해버리는, 그래서 그 세포가 죽어버리는, 일종의 다세포 생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배운 거죠. 잘못된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세포는 곧바로 이상한 세포로 돌변해서, 암세포 같은 걸로 돌변해서 주변에 큰 폐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된 세포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나 이거 이상하다, 내가 좀비로 돌변한 것 같아, 암세포가 된 것 같아, 확실히 확인이 된 순간 이 세포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암세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암으로 돌변했으니까 모든 게 어떻게 되든지 그 세포 자살하는 그 기전을 막으려고 막 막아버려서 그 자살 과정을, 이걸 이 자살 버튼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면 이제 자살도 못해요. 그러면 얘가 암세포로서 막 번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뭐 어쨌든 해서 그런 식으로 아포토시스에 관해서 정말 연구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연구를 해서 제대로 알으면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조작하는 기술 당연히 있죠. 아포토시스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기술 그다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신호만 딱딱 세포한테 보내주면 세포가 알아서 지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포가 자멸을 한다고 해서 신체가 유아기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유아기로? 세포가 죽는다고 왜 갑자기 세포가 유아기? 이것은 뭔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 이게 세포가 아포토시스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좋은 상태로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을,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 가져다 주는 효과거든요. 간헐적 단식이 왜 몸에 좋으냐? 굶는 게. 그것도 완전히 굶으면 안 되고, 완전히 굶다가 그냥 병원 실려가는 거지 뭐. 그러나 굶다가 어느 정도 딱 일정하게 딱 굶었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반복을 하는 간헐적 단식이 왜 좋으냐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아포프토시스로 가기 직전까지 세포가 견딘단 말이에요. 견딜 때 어떻게 견뎌요? 낡은 미토콘드리아 또는 낡은 세포 소기관을 잡아먹어서 에너지를 충당하면서 그러니까 노폐물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노폐물을 청소하면은 훨씬 더 활성산소라고 하는 노폐물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거든. 그럼 세포가 노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막 그것을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세포가 훨씬 젊어지는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정설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신체 전체가 전부 이거 유아기로 그러니까 아포토시스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와 비슷한 그 전 단계에서 이것이 신체가 조금 더 젊어질 가능성은 있다. 아포토시스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다. 그거를 하지 않고 여기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세포는 아포토시스로 죽어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이거 바이러스는 내가 못 견디겠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죽어버려요. 바이러스에 내가 굴복당하느니 죽어버리겠다. 네. 끝인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자 진도 나갑시다. 질소. 자, 요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인산을 얻기 위한 이 곰팡이와의 공생관계. 이번에는 질소를 얻기 위한 뿌리혹.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이죠. 질소 고정 세균과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는 뭐가 나오면 여기 뿌리혹 세균을 어쨌든 뿌리혹이 뭐냐면 야 뭐야 이거 얘네들이 세균이 감염을 뿌리를 감염을 시키면 마치 동글동글한 무슨 용종처럼 동그랗게 종양처럼 이제 혹이 이렇게 밖에 주렁주렁 달리거든요. 고기는 이제 뿌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 뿌리혹 세균을 위한 특별한 그들의 거주 공간인 거죠. 뿌리혹이. 그 안에서 세균들이 사는 거야. 잘 살아라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먹을 거 갖다 주고 물과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다만 질소만 줘.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데 여기 똑같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얘는 이제 플라보노이드의 대표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이게 그렇게 뭐 암에 좋다며?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잘못 먹으면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몸에 좋다고 이렇게 먹지 말고 이게 무슨 뭐 우리 몸에 좋으라고 동물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식물이 2차 대사 산물로서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도 모든 이 콩과 식물이라고 하는 요 레귬만 플라보노이드를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 모든 식물들이 다 이 플라보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 다만 이 콩과 식물에서 플라보노이드 콩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콩과 식물에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이유가 여기 얘네들은 이걸 또 여기다가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들끼리 특별한 곳에서 세포 내에 있는 액포라는 곳에다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일종의 독이에요. 무기야 무기.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축적해놓고 있으면 초식동물이 와서 먹다가 잠깐 뒤지라고 이렇게 갖춰 놓는 건데 근데 이걸 갖고 그렇게 쓰지 않고 뭔가 다른 데 써보자 한 걸. 요거 역시 아까 본 스트리고락톤과 같은 형식으로 유인하는 물질. 세균을 오세요 하고 이렇게 땅에다 던져가지고 플라보노이드를 딱 던지면 세균들이 알아서 오 플라보노이드가 있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뿌리가 턱 나와서. 근데 그 뿌리가 플라보노이드를 그런 식으로 던져버린 이 식물은 좀 특별한 식물인 거지. 콩과 식물로서. 그러면 너 왔니? 하고 이제 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 뿌리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플라보노이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느냐. 세균에는 특별한 종류의 이 뿌리혹 세균에는 뿌리혹 세균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노드 유전자라고 해요. 왜 노드냐 하면은 이 노줄이라고 하는 요 노줄이 영어로 뿌리혹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줄.
그러니까 노즐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는 유전자들이다라고 해서 nod 유전자. 예? 누가 갖고 있어? 세균이 가지고 있는 거야. 세균이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반응을 한다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에 반응을 해서 막 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인해가지고서 이 세균을 미리 딱 최적화된 형태로 이렇게 꼬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노드 유전자들은 뭐 어떻게 무슨 일을 가지고 하는데? 예. 식물에 가가지고서 이 노드 유전자들은 식물에 가가지고서 실제로 식물이 만들어낸 뿌리 혹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인자들을 막 채찍질해가지고 후들겨 깨워가지고 야, 좀 내가 왔는데 이놈아 빨리 뿌리 혹을 만들어야 될 거냐 막 하면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서로 상호 서로 메신저 교환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필요한 유전자들을 이렇게 발현을 하는 비슷한 얘기죠. 아까 그뭐 그렇다는 얘기고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 공중에 있는 요 질소 기체를 특별한 종류의 세균, 특별한 종류의 이런 세균들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 또는 또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NO3 이런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균들이 있다. 이 식물의 입장에서 식물 뿌리는 질소 영양분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둘 중에 하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움이라고 여기서 H하는 암모니아는 암모니움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나이트레이트의 형태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들어와서 이제 계속 변환돼 가지고서 이것이 아미노산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게 저 각각의 동글동글하게 있는 이것들이 바로 이 뿌리혹, 노줄이라고 하는 뿌리혹이 생기는 얘네들이 이제 콩 지나가다가 어디 길가에서 무슨 콩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뚝 들어올려 보세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문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냐? 인산 비료가 있는 지역에서는 걔네들 서로 공생 근균이냐? 군균이냐? 그래서 근균을 형성을 아니 공생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아, 인산 비료 있는데 내가 니들하고 뭐 하러? 얘네들도 마찬가지. 이런 콩과 식물들 충분히 이렇게 뿌리혹 박테리아들과 공생을 통해 가지고서 공짜로 질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질소 비료를 막 주면 안 해. 알았어. 뭐, 이거 먹지, 뭐. 그래서 다 역시 이것들이니까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이걸 확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요 노즐을 혹시 기회가 있을 때 노즐을 발견해가지고 딱 따가지고 반을 딱 따게 보세요. 그래서 딱 보면 시뻘게. 새빨개요. 피처럼. 왜냐하면 그 노즐 안에 있는 아주 물질 중에 하나가 비단어 묶어줘.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에 레그가 붙잖아요. 다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레귬에 있는 히모글로빈이라고 해서 여기서 레게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귬, 콩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히모글로빈. 정확하게 헤모글로빈하고 똑같은, 그런 성분, 저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콩과 식물이 만들어내는. 히모글로빈이 뭐 하는 친구죠? 산소를 운반을. 이 레그히모글로빈도 산소를 운반해. 그러니까 빨간 거야. 우리 피가 빨간 이유가 결국 그 헤모글로빈들이 산소를 운반을 하는데 철분이 필요하니까. 철분과 산소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 녹슨 처리돼가지고 시뻘개지는 거야. 그래서 색깔이 피가 붉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도 여기를 잘라보면 시뻘건 이유가 바로 그 철분 똑같은 이 헤모글로빈이 철분을 품고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그러나 이제 산소의 이제 이동 방향이 여기서는 정반대지. 레키모글로빈들은 산소를 웬만하면은 이제 산소를 이 뿌리혹 박테리아 있는 쪽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뿌리혹 박테리아들은 산소 극혐을 해. 산소 오면 기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산소를 그쪽에 가지 않게끔 하려고 포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다른 것일 뿐이지 어쨌든 그 기능은 똑같은 것을 식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모글로빈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본 것만 해도 일단 그런 곰팡이와의 공생관계를 하는 일반적인 식물들의 뿌리와 지금 특별한 콩과 식물들이 특별한 세균과 벌이는 이 공생관계인 이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을 형성하는 이것들은 둘다 보면 서로 엇비슷한 그런 뭐 순서로 단계로 이제 계속 형성이 되고 전개가 되잖아요. 그것이 좀 더, 그러니까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차원에서 연구를 해도 똑같은 결론이, 얘네 둘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설다, 이렇게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보니까 원래 계통상으로 같은 유전자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분화를 했구나. 모든 것은 결국 유전자로 통한다라는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마 반밖에 피부로 안 와닿으실 거지만, 이제 유전자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러나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유전자에 의한 어떤 유전자의 산물에 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 유전자들의 계통이 원래 같은 계통의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만 했을 뿐이지, 변주곡을 지금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딱 그림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에 있는 요 마이코라이세 근균과 뿌리혹 박테리아가 서로 벌이는 일들이 딱 보면 멀리서 보면 매우 비슷하군. 물론 그들이 서로 얻고자 하는 목적, 물질은 조금씩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생을 서로 협력해서 영양소를 얻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엔 별놈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갈취를 하는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협력해서 서로 주고받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걸 그냥 무조건 훔쳐가지고서 갈취를 하겠다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식물이라고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런 식물을 우리는 뭐라고? 기생식물이라고. 또는 기생은 아예 그나마 살짝 멀어서 모르는 사이에 살짝 아예 대놓고 완전히 죽은 식충식물 같은 그런 것도 이미 우리 봤죠. 식충식물. 그런 식물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이런 식충식물들이, 우와, 무시무시하게 잡아먹으려고 고기를 먹겠다고 또 버티고 있는 이런 식충식물들이 있으나, 언급을 했듯이 첫 시간에 이들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질소가 없는, 질소 같은 것이 매우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화가 됐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쩌겠니 하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식충 식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기생식물이라는 것은 식물끼리, 나는 동물을 잡아먹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식물끼리 서로 지금 서로가 아니라 다른 우리 동료 식물을 등쳐먹어가지고서 영양소를 빼먹겠다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진화를 한 식물이 기생식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생식물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죠. 뿌리는 뿌리인데, 기생근이라고 하죠. 호스토리움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뿌리인데 살짝 변형이 된 뿌리지. 빨대 구실을 하는. 뿌리는 원래 땅에다 독립적으로 땅에 내리고, 거기서 영양소들을 쭉쭉 빨아서, 영양소 물을 빨아서 공급을 하라고 있는 게 뿌리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남을 등쳐먹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남의 식물 등에 올라가 가지고서 남의 식물에다 빨대를 꼽고서 거기서 쪽쪽 빼먹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생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면을 보면 이런 기생식물 하나가 원래 있는 식물에다 침투를 해서 요 뿌리를 침투해갖고 여기서 쪽쪽쪽 빼먹는 모습이 보이고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식물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떼낼 수도 없고 내가 손이 있으면 떼내겠지만 뭐.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것인데, 자, 기생식물은 이제 완전한 기생식물과 반기생식물이, 완전한 기생식물이라는 얘기는 아예 모든 걸 전부 전폐하고 난 이제부터 오로지 직장 다 때려치고 유튜버로만 이제 살 거야 하고 하는, 그런, 식물들이 이제 완전 기생식물이죠. 그럼 완전 기생식물은 뭐냐 하면은, 광합성 같은 거 그게 뭔데? 라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거할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식물이었어? 광합성 안 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른 식물에게서 다 흡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살겠다라는. 그러면 이런 식물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색깔이 어떨까요? 파란색은 찾아보기가 힘들지. 왜?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들은 그냥 녹색 식물이 아닌 거지. 동물도 어떤 기생, 그런 기생 형태를 그렇게 극대화한 어떤 동물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아예 전부 다 던져버리고, 내가 뭐, 나 혼자 스스로, 내가 미토콘드리아 왜 가져? 남의 거 어차피 쓰는 건데. 하고, 그런 기생, 동물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내 밥은 먹을 테니까 반찬만 훔쳐 먹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반기생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럼 해미. 반기생이라는 점, 해미 페라세릭 플랜트라고 해서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서 파랗게 자기가 광합성을 하면서 다른 식물로부터 이렇게 무기물 같은 물이나 영양소 같은 것들은 다른 식물에서 빼먹는 이런 반은 양심적이라고는 할까? 아니면 얘가 더 미울까? 그건 모르겠지만 당하는 식물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그런 반기생 식물들이 있습니다. 뭐 겨우살이라고 하는데 직접 본 일은 없고 사진으로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볼 때 이게 전부 식물이 둘 다가 전부 하나 합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는데 껍데기에 있는 식물은 그러니까 기생 식물인 거지. 그러니까 매우 찾아보기 힘든 나무에 이제 등에 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해서 뿌리만 내려가지고서 자기가 묻힌 그 가지의 일부분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려놓은 것이 이제 왼쪽 그림인 것이고 그런 녀석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홀로라고 완전하다는 얘기죠. 홀로. 홀로 페라세릭 식물은 아예 전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게 꽤 큰 골치가 되고 있는 마녀풀이라고 하는 스트리가라고 하는 이 식물은 아프리카에서 안 그래도 농사짓기 힘든데 척박한데 그래서 옥수수 같은 거로 주식으로 연명하는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그냥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걸 완전히 뒤엎어가지고서 쪽쪽쪽쪽 다 단물만 빨아먹는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스트리고락톤 그러니까 이 원래 식물들이 저 곰팡이들을 인산을 얻기 위해서 스트리고락톤을 이렇게 쭉쭉 뿌려야 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지 이놈들은 이놈들이 스트리고락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DM을 주고받는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살짝 가서 가야지 그래서 그거를 배운 거야 스트리고락톤이 있는 곳을 따라가면 식물 뿌리가 있더라 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거기 가서 기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속고 속이고 야바우 세상은 식물계에도 언제나 이렇게 발견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식물에 의한 물의 흡수 좀 애매한데 5분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아유 이거 한 저녁거리도 안 되는 거 오늘 못 끝낸다는 게 너무 참 분통스러운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5분 안에 뭔가 큰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을 하기는 또 곤란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혹시 조금 더 오래 하더라도 저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